작은 애가 지금 오늘 가을 나들이 마치고 행복충전소 비해당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 길은 914번 시방도 서행입니다. 나그네가 안동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. 이 지방도에 접어들었습니다. 이 길의 가로수는 은행나무인데요. 지금 나그네와 길동무가 안동기람과 의성 옥산 경계지 언덕으로 오르고 있습니다. 길이 이러하므로 이 구간에는 주행하는 오른쪽에만 은행나무가 드문드문 있고 산 자락에 해당하는 왼쪽에는 은행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. 여기입니다. 길이 이제 고갯마루에 올라섰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의성군 옥산면 땅이 되겠습니다. 내리막이고요. 방금 지나쳐온 경북 안동시 길안면과 경북 의성군 옥산면 경계까지만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. 즉,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안동시 구간에만 은행나무가 있었던 겁니다. 의성 옥산면에는 가로수가 그것이 아닙니다. 느티나무입니다. 이 구간에 느티나무도 잎을 많이 떨어뜨린 것도 있는가 하면 아직 느티나무도 물들어가는 그것이 나무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. 안동 구간의 은행나무 이야기를 하려다가 나그네가 말을 멈추고 말았는데요. 이 길을 아주 여러 번 다녔으면서도 안동 의성 경계에서부터 의성 구간에도 은행나무가 있는 걸로 착각했습니다. 그래서 은행나무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요. 길 안에서 경계까지 오는 동안 은행나무가 2시 저마다 달랐습니다. 어떤 것은 그야말로 황금처럼 샌도랗게 물든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바로 그 옆에 어떤 나무는 아직 잎이 진한 녹색인 것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잘 물든 은행나무와 아직 그 준비도 하지 않은 두 색채 사이에 은행나무가 아주 다양한 색채를 보였습니다. 화면으로 나그네 이 말을 화면으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그랬습니다. 유심히 나그네가 그 구간을 지나쳐 오면서 은행나무의 굵기를 보니까 거의 일정하다시피 했습니다. 물론 한 농원에서 묘목을 구입해 안동시에서 거기에 심었다 해도 식물의 생장력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한날 한시에 심었어도 수령이 같은 은행나무를 한날 한시에 심었다 하더라도 어떤 것은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더 줄기를 키웠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나그네의 부석부석 여행의 무학이 은행나무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좋은 구간을 지나치면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정리해서 들려드리겠다는 약속하며 이만 마칩니다. 남은 하루 내내 행복하십시오.